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음악과 행복한 이야기가 있는 곳 이기현 TV의 오페라 코치 이기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기현 TV가 여러분들의 페르마타가 되고 있다고 댓글에 많이들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음악이 다른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될 때 잠깐 쉬어가는 것을 우리가 페르마타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요. 지난번 영상에서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탈리아에서는 잠깐 쉬어가는 곳을 페르마타, 버스 정류장을 페르마타라고 불러요. 잘못된 버스를 타고 갔을 때 갈아탈 수도 있는 곳, 또는 이렇게 멀미가 나거나 힘들 때 잠깐 쉬어갈 수 있는 곳,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반가운 사람을 만나는 곳, 뭔가 좀 낭만이 있고 가던 길을 다시 한번 좀 숨을 고르고 다시 한번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곳, 페르마타, 뭐 정류장이라는 의미를 따와서 아마도 음악 용어에서 페르마타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정말 의도했던 대로 원했던 대로 힘들고 지칠 때 또 이기현 TV를 찾아주시면 여러분들께 좋은 쉼 또 페르마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보람이 있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음악 용어 중에서 어떻게 보면 좀 설레이기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음악 용어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께서 뭐 음악을 공부하신 분들을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입모양 작아졌다가 작게 시작해서 점점 커지는 거 우리 아마 음악을 전공하시지 않은 분들도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크레쉔도라는 기호 아시죠? 반대로 음악이 컸다가 작아지는 반대 모양은 우리가 데크레쉔도, 뭐 디미누엔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음악을 작게 시작해서 점점 커질 때 컸다가 작아질 때 크레쉔도, 데크레쉔도 뭐 이런 걸 쓰는데 크레쉔도라는 뜻이 이태리 말로는 크레쉐레라는 동사가 있어요. 성장하다, 뭔가가 증가하다, 그리고 크레슈토 그러면 성장시키다, 뭐 양육하다 이런 뜻도 있고 그래서 저는 크레쉔테, 크레쉐레, 크레쉔도 뭔가가 커지고 성장하는 이 기호? 를 참 좋아하는데 뭐 음악에서는 사실은 볼륨의 문제일 수도 있겠죠. 점점 크게 라는 뜻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더 깊은 의미를 살펴보면 점점 뭔가를 더 성숙하게 성장해서 나아가는 음악도 작게 시작했지만 뭔가를 더 깊이 있게 보여줄 때 이런 음악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크레쉔도 뭐 볼륨이 그냥 표면적으로 크게 라는 뜻보다는 항상 내가 뭔가를 조금 더 음악가로서 또 그냥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도 어제보다는 나은 오늘을 만들려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뭐 제가 몇 번 이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유튜브를 하고 나서 참 저는 장점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께 좋은 영상을 또 찍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개인적으로도 연구하는 시간을 또 많이 갖고 항상 이렇게 소재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또 음악에 관심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접근하시지 못하는 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늘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음악가뿐만이 아니라 모든 뭐 직업이나 분야에 계신 분들도 어제보다는 나은 뭔가가 크레쉔도 성장하고 성숙되어가는 거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서 오늘은 좀 편안하게 그런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음악가들 중에서도 그렇고 저도 사실은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까지도 저의 프로필 그러면 늘 과거 얘기를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약간의 열등감일 수도 있지만 저는 뭐 진짜 세계적인 뭐 피아니스트 음악가가 아니에요. 그렇게 뭐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피아니스트라고 불려질 수 있는 위치에 내가 현재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뭐 처음 만나시는 분 아니면 저를 잘 모르시는 분께는 제가 그 조수미 선생님께서 졸업하신 로마 산타 체칠리아 국립음악원을 이거는 사실 사실이거든요. 제가 피아노과 전 심사위원 선생님들의 만장일치로 만점으로 수석으로 입학을 해서 1년 만에 제가 그 학교를 조기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이
그냥 뭐 사실 이렇게 안 좋은 학교는 아니에요. 전통도 뭐 한 3-400년 됐고 정명훈 선생님께서 우리 오케스트라를 또 잠깐 음악 감독으로 지휘도 하셨고 기라성 같은 뭐 조수미 선생님 또 김영미 선생님 뭐 유명하신 우리 선배님들 또 뭐 넬라 판타지아 작곡한 시네마 전곡을 작곡한 엔리오 모리꼬네가 우리 또 선배님이시고 유럽에서는 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로마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 그러면 정말 알아주는 학교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학교에 입학할 때만 해도 뭐 너무 이제 들어가는 것도 어려우니까요. 그렇게 공부를 하고 이제 오다 보니까 사실은 근데 제가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 국립음악원의 피아노과에 입학을 한 것도 사실은 뭐 거의 20년이 다 돼가죠. 10년, 15년이 넘었고 그리고 제가 뭐 최근에 들어서는 사실 뭐 한 몇 년 전쯤에 벌써 그래도 꽤 됐네요. 한 5년, 6년 전쯤에 세종문화회관에서 귀국 독주회도 하고 그러니까 늘 사실은 뭐가 있냐면 좀 내 현재 실력이나 내가 있는 이 위치가 들킬까봐? 그러니까 제가 당연히 여러분 학생 때 뭐 그냥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음악원에 갔을 때만큼의 실력은 제가 아닐 거예요. 결혼도 했고 이제 아기를 키우면서 육아도 해야 되고 정말 신경 쓸 일도 많고 학생 때처럼 막 5시간, 10시간씩 매일 피아노 앞에 앉아서 연습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생활도 해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고 또 이제 뭐 결혼을 한 사람으로서 가정도 이렇게 잘 돌봐야 되고 하는 뭐 핑계를 대자면요. 그런 게 있어서 자꾸 제가 옛날 프로필 또 과거에 좀 얽매이고 있지는 않았나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앞으로 나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예전에 제가 뭐 국제 콩쿨에 입상을 많이 했으면 10번 했습니다. 10년 전에요. 이거보다는 정말 현재 내 위치에서 내 피아노 실력 네, 그게 뭐 진짜 내 실력이니까요. 사실은 학생 때처럼 어려운 곡을 막 연주를 잘 못해요, 지금은. 그래서 유튜브를 하면서 한 번 더 마음을 다지게 된 것은 지금 내 그냥 상황을 딱 보고 옛날에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그 진짜 찬란했던 시절만 생각하지 말고 내 지금 실력 또 내가 가진 것으로 또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잘 나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유튜브 영상도 열심히 촬영하고 더 열심히 정말 삶을 충실하게 살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성장하고 앞으로 가고 크레션도 뭔가를 더 성숙히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거제도에서 이제 음악회를 정말 성황리에 잘 마치고 거기 가면 여러분 외도 그 보타니아 가든 아시죠? 너무 아름다운 외도, 내도 외도 두 개 섬이 있는데 외도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그 불모지를 그 황폐한 섬을 우리 그 창립자 되시는 지금은 이제 현재 회장님이신 최우숙 회장님과 그 부군 되시는 분이 두 분이서 거의 50년 가까이를 그냥 육지에서 흙이며 다 하나하나 날라서 이렇게 지금은 뭐 세계적인 정원을 꾸미셨어요. 아름다운 식물과 꽃을 만날 수 있는 그 뭐 산책 겸 이렇게 돌아볼 겸 외도를 갔는데 여러분 거기 한번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날씨가 좋을 때는 몰랐는데 이번에 이제 두 번째 방문한 거였는데 파도가 그날 제가 가는 날 너무 심해서 배멀미가 진짜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막 파도가 세게 치고 해서 진짜 간신히 외도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뭐 이렇게 되게 좀 고무적인 일이죠. 외국에서 관광객들이 한 필리핀 분이신 것 같았어요. 한 50명 정도가 같은 우리 유람선 배에 타서 가는데 다 막 봉지로 오바이트를 하고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거의 폐쇄공포증이 제가 있는 것 같아요. 몸이 그냥 멀미가 나서 힘든 게 아니고 거기 이렇게 앉아있는데 막 옆에 파도 치는 게 창문으로 보이는데 바다 한가운데 이렇게 갇혀있는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이 드니까 제가 사실 놀이기구도 잘 못하는데 바이킹 탄 것처럼 너무너무 배멀미가 심해가지고 어쨌든 외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서 우연히 이제 만나게 된 우리 회장님께서 너무너무 좋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진짜 이게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거를 진짜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아름다운 섬을 하나하나 다 갖고 놀 수가 있지? 하고 그 회장님을 만나서 참 제가 경탄을 금치 못하면서 회장님을 반갑게 만났는데 지금 뭐 거의 80이 넘으셨을 거야 아마. 넘으신 나이에도 60이 넘은 나이에
뭐 그런 말씀을 여든이 넘은 나이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이 선생 인생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참 유치한 걸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냥 재밌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어요. 사람이 그냥 모르는 능력은 무궁무진하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도 그냥 처음에 이 섬에 와서 하나하나 흙도 옮기고 그때는 뭐 이렇게 교통편이 잘 돼 있는 것도 아니어서 그 섬까지 그냥 갇히면 뭐 며칠은 나가지도 못하면서 한땀 이렇게까지 멋진 섬이 될 줄 모르고 노력을 하다 보니 그것이 성장해서 오늘날의 외도 그 보타니아 가든이 됐고 여러분 정말 최근에 몇 년 전에 2천만 명 관광객이 그곳을 다녀갔다고 해요. 제가 너무너무 깜짝 놀래가지고요. 그렇게 어떤 분야든 진짜 최고의 업적을 이룬 선배님들을 만나면 굉장히 배울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지금은 내가 모르고 있지만 하루하루를 열심히 충실하게 나에게 주어진 일을 유치하지만 그냥 이게 해서 뭐 될까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남들이 뭐라 그러건 좋아하는 일, 재밌는 일을 하다 보면 어느새가 그게 쌓여 있어서 내가 알지 못했던 사람의 무궁무진한 능력을 그걸 만나게 되는 날이 올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 영상도 저는 하고 있고 뭐 누가 뭐라 그럴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진 선에서 피아노 연주도 해드리고 또 좋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행복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 에너지를 전달하고 있는 좀 유치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열심히 이 일을 해나가다 보면 어느샌가 나도 정말 거대한 성을 쌓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다시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제가 만난 외도의 회장님처럼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했는데요. 돌아올 때 제가 너무 다시 공포스러워서 멀미약을 먹고 어떻게 하면 이 진짜 30분이 여러분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닌데 파도가 너무 많이 치니까 공포스럽고 무섭기까지 했는데 어찌됐든 제가 뭐 그 섬에서 안 나갈 게 아니잖아요. 이제 배를 타고 어차피 타야 되는 배라면 멀미를 하지 말고 한번 가봐야겠다 딱 마음을 먹고요. 앉았어요. 제가 터득한 건 뭐냐면 이렇게 파도가 해서 무섭다고 저 이렇게 하고 있을 때보다는 내가 이 배의 진짜 선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파도가 딱 오는 거를 보며 높이 파도가 오니까 이걸 뛰어넘어야지 내가 이렇게 운전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파도를 같이 타니까 훨씬 멀미가 덜하는 걸 느꼈고요. 또 두 번째 달라진 점이 뭐냐면 처음에 막 오바이트를 하고 봉지를 막 찾던 그 필리핀 관광객들이 여러분 근데 이 배의 선장님이 굉장히 좀 많이 경험이 많으셔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돌아오는 배에서는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무서워서 오바이트를 하고 멀미 났던 사람들이 되게 신나는 음악을 배에서 틀어주시더라고요. 우리 그 트로트죠. 아모르 파티 노래 아시죠? 그 처음에 시끄러운데 왜 이 음악을 들려주지 했는데 여러분 그 필리핀 관광객들이 단체로 이제 마음을 고쳐먹었는지 파도가 치면 우! 노래를 부르면서 그 파도가 올 때 공포스러웠던 갈대의 표정과는 다르게 파도가 친다 와 아모르 파티 노래를 부르면서 우후 막 일어나서 춤을 추시는 거예요. 와 파도를 그냥 즐기니까 이거를 넘어가더라고요. 확실히 배멀비를 하시는 분들이 줄어드셨고 진짜 그 우리가 조금이지만 많이 성숙해 나가고 있는 거였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선장님께서 이제 정말 힘든 구간을 지나고 있으니까 비결을 알려드린다고 했어요. 거기서 제가 정말 인생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외도의 회장님처럼 조금이라도 지금 현재의 모습에서 성숙하고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배멀미가 나지만 이 파도를 즐기자 이렇게 하다 보면 나아가다 보면 목적지에 가 있겠지 생각을 하고 있던 중 정말 그 선장님께서 명언을 남겨주시더라고요. 승객 여러분 지금 가장 큰 파도가 치고 굉장히 여기가 멀미가 많이 나는 부분입니다. 멀미가 안 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창밖에 파도를 보지 마세요. 파도를 자꾸 바라보시면 더 멀미가 납니다. 멀미가 안 나는 방법은요.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목적지만 보시면서 한번 가보세요. 절대 멀미가 나지 않습니다.
파도를 보지 마세요.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아, 이 문제가 계속 있을 때 그거를 보지 말고 정말 멀리 시선을 두고 어차피 저기 멀리 제가 도착해야 되는 목적지가 보이더라고요. 그곳을 바라보면서 가니 정말 환경도 한결 마음도 편해지고 좀 이렇게 멀미가 진짜로 가라앉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번 그게 작은 경험이었지만 여러분 그 멀미가 나는 순간순간 돌아올 때는 좀 이렇게 진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제가 이제 아기를 출산하고 나서 눈물이 많아진 것 같기도 하지만 나는 그냥 관광을 하러 이렇게 편한 상황 속에서 요거 조금 파도치는 것도 이렇게 멀미가 나서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와 흙을 옮기고 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꽃을 심으려고 물자를 조달하고 와 50년이라는 세월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배에서 그 섬을 가꾸기 위해서 또 거기에 이렇게 등대가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의 길을 비춰주는 등대가 되기 위해서 저 섬을 가꾸셨던 분들은 얼마나 많은 파도를 이겨가시면서 저렇게 아름다운 성을 쌓으셨을까 생각하니까 뭐 그분들뿐만 아니라 음악가 선배님들 또 저보다 연배가 있는 모든 인생의 선배님들께 정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직은 뭐 구독자도 많이 없고 이제 시작하는 초보 유튜버지만 여러분 오늘보다는 조금이라도 크레쉔도 성장해 있는 내일을 만들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는 이기현 TV의 오페라 코치 이기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켜봐 주시고요. 앞으로도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크레쉔도 인생. 오늘보다 더 나아지는 인생을 위해서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한번 화이팅 한번 해볼까요? 크레쉔도 인생을 위해서 우리 모두 화이팅!